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댄서 베이비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제주소녀 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매력 덩어리 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미에서 보컬과 랩을 담당하고 있는 셋째 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만날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그때는 더 많이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연지 씨까지? 네. 뭔가 좀 아쉬워요, 진짜. 맞죠? 언니 말처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아쉬움은 다 남을 것 같아요, 모든 멤버들이 다. 아, 제가 오늘 좀 푹 자기 위해서 그 전날 밤을 샜어요. 그래서 어제 연습이 끝나자마자 가서 씻고 9시도 되기 전에 잠이 들어서 네, 중간에 잠이 깼었는데 아직도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정말 잘 잤습니다. 원래 좀 되게 늦게 자는 편인데 어제는 진짜 신기하게 진짜 되게 빨리 잠들었어요. 10시? 저한테는 이게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또 잘 일어나서 와 짱이다, 오늘 진짜 데뷔를 하는구나.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 블루미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꽃이 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젊음의 활기가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너 때문이야는요, 실력파 작곡가인 비랑님과 제이린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한 소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부르는 곡으로 정말 시원하고 경쾌한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네, 포인트 한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리송의 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우, 나 이상해. 우, 또 똥망해.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둘, 너 때문이야, 야, 야,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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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야, 야, 야, 이. 우, 우, 베이베이. 네, 이게 너 때문이야 춤입니다. 귀엽다. 네, 신화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은 이유는요, 신화 선배님이 정말 장수하는 그룹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는 담고 싶어서 저희도 최대한 진짜 너무 많이 많이 그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네, 장수하는 그룹이 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신화 선배님은 또 개개인마다 서로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도 이런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 네, 이런 것까지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어서 신화 선배님이 닮고 싶다고 롤모델로 참고 네, 서왔습니다. 데뷔한다고 했을 때 오늘도 부모님들이랑 친구 많이 왔거든요. 근데 무대를 하면서 관객석이 보이잖아요. 보는데 다들 표정이 되게 뭐라 그랬지? 그동안 수고했어 약간 이런 표정이라서 무대 하는 내내 계속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컸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데뷔를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비키지가 안 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네이버에 카페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두 개를 합산해요. 아니요, 한 카페로 하죠. 카페요? 그쵸. 네이버로 갑시다. 그쵸. 그러면? 올해 일단 저희끼리 목표는 5천? 5천? 네, 5천이면 좋겠습니다. 희망사. 5천입니다. 팬들이랑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박하게. 소박하게 팬들과 함께 만남? 떡볶이 먹기. 데이트? 네, 떡볶이 먹기. 팬들과의 데이트. 재밌겠다. 근데 다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1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막춤을 춰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연기도 해보고 싶고, 예능도 나가고 싶고요. 되게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다 다재다능해서 끼가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잘 자기를 표현하고 오지 않을까. 돌아와도 저희는 막 서로 응원해주고 반겨주니까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생겼는데 작사 작곡이 작사 작곡이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혼자 만져보긴 할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해본 데까지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딴 걸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건요, 예능이요. 예능에 나가서 진짜 정말 열심히 자신 있거든요. 예능 불러주십시오. 아, 먹방도 좋아요. 네, 저도 예능도 좋아하고요.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하이틴 드라마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연습생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서 학교에 대한 로망도 있고, 그래서 하이틴 드라마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포부입니다. 저희 자신입니다. 그쵸. 저희는 일단 지금은 너 이제 데뷔를 막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진짜 저희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 저희는 저희만 이기면 점점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라이벌입니다. 네, 올해 저희 블루미의 목표는요, 일단 많은 대중분들께 저희를 알리는 게 최고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만큼 저희도 많은 활동 할 거고요. 네, 많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블루미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블루미가 드디어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쇼케이스가 끝났는데요. 이제 시작인 만큼 여러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루미도 항상 열심히 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블루미 화이팅! 화이팅!